아기자기한 집안 분위기만 봐도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오늘의 주인공 김혜령 씨. 어디 계세요? 해가 잘 드는 실외 공간을 나만의 정원으로 꾸며놓고 매일 꽃밭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예령 씨. 활짝 핀 꽃들 사이에 있으니 어머, 누가 예령 씨인지 모를 정도네요. 와, 세상에나 비싸. 되게 신기한 게 저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 주는데 저는 꼭 꽃을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되게 행복해요. 곧 있으면 환갑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절대 동안. 배우 김혜령 씨의 건강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아, 자 이제 몸쯤 해보자. 아. 꽃들과 아침 인사 후 여유를 찾는가 싶더니 공중에 발을 띄워놓고 걷는 것도 아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닌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기계도 오래 쓰면 이렇게 고장나듯이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하나씩 삐그덕거려서 이제 이런 관절을 좀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올해 또 자주 쓰는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령 씨는 수시로 발목이나 손목 관절을 밀고 당기며 관절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해요. 배우 김혜령 씨가 이렇게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지난 해까지 3년을 해마다 그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부실해지고 갑자기 발 뒤꿈치가 찌릿하면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저는 스트레칭 하면 되는 줄 알고 더 폈더니 얘가 막 계속 허리로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인 것 같아요. 데뷔 후 지금까지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열정을 펼쳐왔던 예령 씨. 갱년기와 함께 온 심각한 건강 적신 후에 급기야 3년 동안 무려 3번의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큰 수술을 했는데요. 게다가 높아진 혈압, 콜레스테롤에 관절 통증까지 생겨 한동안은 손주들을 안아주는 것도 벅찼다고 해요. 발바닥을 좀 못 디딜 정도로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잘 피지도 못하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뜬해졌습니다. 이제 유산소를 해야지. 초기에 통증을 잘 관리한 덕에 지금은 아무 부담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는 예령 씨. 제가 또 유산소를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나한테 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즐겁게 하자. 부지런한 관리 덕에 예령 씨는 요즘 제2의 건강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 자랑하는데요. 운동을 비롯해 계단 걷기 등 일상에서도 틈틈이 무릎 관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다고 해요. 배우 김혜령의 건강사전! 대사 활동성을 높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하중 없는 동작을 반복해 통증 없는 관절 상태를 유지하라! 관절염은 대사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으면 관절 통증, 경직, 유연성 상실 등 골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정상 콜레스테롤 유지는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